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양국 간에 지금 말폭탄이 군사 충돌로 이어질 우려까지. 현재 이란에서는 연일 미국을 상대로 보복을 지금 외치고 있다는 말이죠. 네. 현재 이란에서는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란 사회는 그야말로 큰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제 얘기를 했듯이 우리나라를 전쟁 쪽으로 끌고 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장례식장에서 굉장히 그 애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란 내부 사회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내부의 힘이 반미의 방향으로 결속되고 있는 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의 힘이 반미의 방향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형세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제일 큰 관심이나 걱정이 이란의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혹시 사태가 악화되거나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뭐 위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한 유학생이랑 이제 주재원과 이제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요. 유학생이 얘기를 하기를 이란 내부보다 한국에서 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교민들은 최소의 인원수만 남기고 지금 점차 이제 가족들 중심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 원장님, 그럼 우리 정부에서는 현재 상황을 어떠셨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하고 이란 간의 뭐 이게 악연이라는 것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사실 1948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 이란 이슬람 혁명이 1979년에 일어났는데 혁명 이전에 팔라비 왕조를 든든하게 밀어줬던 그 세력이 바로 미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팔라비 이전에는 미국과 이란 관계가 좋았었는데 굉장히 돈독했었죠. 그리고 그때는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도 굉장히 돈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9년 이슬람 혁명 일어나면서 국호가 이란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신정 일치 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새로운 국가의 형태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1979년에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려 횟수로는 3년에 걸친 444일 동안의 그런 인질 사건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이유가 되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지금 미국과 이란 관계가 계속 같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의 그 부시 대통령의 악의축 선언. 악의축으로 선언을 했고, 또 이란 민간 항공기를 또 격추시켰던 일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에 지금 이런 이란 쪽에서 나오는 발언 수위가 대단히 높은데요. 실제로 보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사실 그 발언의 어떤 그 형태랄지 이런 것들이 저는 일종의 이제 담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란 사회 내에서 일종 보복, 적, 영웅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쓰는 디스코스, 그러니까 담론 언설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번역이 돼서 저희가 이제 들었을 때는 와, 보복이다, 뭐 피해 응징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쓰이는 하나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레토릭 수사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발언들 보면 뭐 비례적으로 보복하라는 얘기도 있고 뭐 불바다 발언도 있고 말이죠. 보면 실질적인 보복에 나서겠다는 그런 걸로 미국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지점들은 사실 그 내부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란 사회 내부에서 어쩌면 분열됐던 그런 그 이란 그 내부의 사정,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란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경제 파탄 거의 수준에 있는 제재로 인해서 파탄 수준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런 지점들을 어떻게 보면 이란 내부를 단속 그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굉장히 단합과 응집의 어떤 목소리라고 내부 결집력인 측면도 꽤 있다라는 그런 네, 저는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자, 김 원장님, 그러면 이란 국민들의 분노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란 집권층에서는 내부 결속력의 측면들도 지금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이니가 슬레이마니 장례식에서 눈물을 보인 그 모습들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였던 말이죠. 일단 이분이 거의 신격화된 사람인데, 하메네이가 이 눈물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신격화되었다는 그 지점은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인데 예, 예. 그렇게 신격화되어 있는 주제는 분명 아닙니다. 네.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눈물도 사실 그 시아 그 이슬람 중에서 시아 이슬람, 이제 순니 이슬람을 네. 얘기를 할 때 네. 시아 이슬람의 가장 그 밑에 있는 정서가 바로 애도 그리고 순교 그리고 순교자에 대한 애도가 가장 중요한 이란의 시아 이슬람의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매번 그 시아 무슬림들은 1년에 아슈라라고 불리는 이맘 호메 후세인의 그런 장례식 때 매번 정말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그것 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너무 큰 해석을 하는 것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근데 외신에서는 이게 지금 하메네이의 눈물이라는 게 미국에 대한 보복과 경고의 메시지를 발산한 거다. 경고의 메시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란은 2019년 11월에 유가 인상 때문에 이란 내부에 굉장히 큰 민중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네네. 거의 사망자 수가 뭐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 수는 한 300명이 넘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 내부에서 굉장히 그 이란 내부에 그리고 이맘 호메인이 어떤 그 체제에 대한 강력한 네. 그런 저항들이 많았었는데 네. 이번 일을 그 계기로 그리고 네. 호메네이의 눈물을 계기로 그 이란 내부에 있는 강력한 그 자존심을 건드렸다고나 할까요? 이란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그런 계기 볼 부분이겠네요. 맞습니다.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의 일종의 단합을 촉구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형태일 수도 있고 그 눈물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면 되겠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과 중동 현지 특파원을 저희가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미군 공습으로 숨진 솔레이마니 장례식이 오늘 열렸다고 하는데요. 추모객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서 30명 넘게 압사당 무기로는 안 되니까 믿을 건 핵밖에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합의를 지금 탈퇴해야겠다 했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 의도를 보기 전에 네. 사실은 이 이란이 아까 그 인서트에서도 봤지만 그 핵 합의를 이룬 과정부터 사실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지난 한 2000년대부터 들어서서 그렇죠. 이제 핵 문제 때문에 굉장한 압력 급박한 그런 경제 위기를 겪었고 제재를 당했고 그래서 2015년 그리고 2016년에 거의 600페이지가 넘는 그 JCPO의 그 핵 합의문을 네. 합의를 했고 타결을 했고 제재에도 벗어났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네. 이것은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그 지점부터 저희가 지적을 해야 될 파기한 게 미국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탈출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이 다 함께 합의된 그런 선언문을 예. 사실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완전히 전복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사실 이 부분이 사실상 핵 합의 탈퇴 선언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이란 정부가 핵 합의를 탈퇴하겠다라고 정식적인 워딩을 아직은 한 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인 의무를 그렇습니다. 다음 단계를 지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네. 거니까요. 근데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그 솔레이머니 사령관의 이런 암살, 죽음에 대해서 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란 정부에서는 네. 어떤 주권적인 국가로서의 어떤 그 자존심을 꺾게 되는 그런 결단이 아닌가. 자, 그럼 어제 이란 발표를 보면 제재가 해제되면 합의에 복귀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들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란은 사실은 핵 합의 탈퇴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게 일구어낸 그런 핵 합의 타결이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 때 사실은 이란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란 국민들도 그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합의를 지켜야만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그런 정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 미국의 오바마랑 트럼프의 대중동부터 대이란 정책, 지금 핵의 정책에 대한 차이를 좀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끝까지 몰리게 되면 네. 핵무기 개발에 결국 나설 수밖에
없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이 지금은 이번 사태는 이라크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졌지만 만약에 미국이 정말 전면전으로 이란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 굉장히 그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도 굉장히 지경학적으로도 요충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란 그 걸프 지역과 마주보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세계 원유 공급량의 30%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경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그 그래픽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제가 왜 지금 이걸 이쪽 설명을 그 너비가 50km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그만큼 이게 봉쇄가 용이할 정도로 비좁은 지역이라면 구 박사님 그러면 이란이 실제로 봉쇄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신중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나 굉장히 그 미국의 이런 전면적인 압력이 가해질 때는 사실 이란도 더 이상 이제 물러설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봉쇄 정책을 하나의 큰 무기로 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단이나 봉쇄나 이런 부분들이 전례가 없습니다. 전례가 없었죠. 이란 입장에서 이 부분들은 대단히 큰 위험 부담이나 리스크가 따른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란을 한번 본다면 이란은 사실 중동에서 인구가 8천 명이 넘는 8천만 명이 넘는 굉장히 큰 대국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어떤 중동 시장보다 가장 매력적인 그런 중동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어떠한 수입이나 이런 경제 제재 때문에 그런 어떤 물고 그 경제적인 물고가 다 막혀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가장 국제사회에서 그 빅카드로 내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국제사회가 제일 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카드라는 이런 조 박사님 설명이신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 부분들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대단히 예민하게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봉쇄나 봉쇄 준하는 조치가 단행이 되게 되면 예전에도 보면 이게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이어지는 뭐 그런 양상이 있었었는데 지금도 보면 국제유가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 아니겠어요? 결국 이런 부분들로 연결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그 중동산 원유의 선제 물량이나 일정에 있어서는 큰 차질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이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그 아주 그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큰 어떤 경제적 파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가 어제도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지역 부담을 안아야 된다는 이런 설명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설명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방권 국가에 대한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란 그 전문가시니까 이게 주권 국가에서 뭐 주변국이랄지 서방국들에 대한 이를테면 테러 가능성도 있다라고 뭐 봐야 할까요? 이란이 직접 하지는 않고 지금은 한 번도 이란에서 사실은 미국이 굉장히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이제 몰아붙이고 있지만 사실 이란은 한 번도 그런 테러 9.12 테러 때도 테러리스트 명단에 이란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9.12 테러 때도 이란 사람들이 테러리스트 명단에 한 명도 없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란 25명이었고 사우디가 14명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단 한 번도 테러인 적도 없었고 하지만 그 미국 트럼프 정부는 언제나 이란을 이제 악의 축이라고 생각하면서 테러 국가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점들이 자주 국가인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란 군 최고 지도자 얘기 가운데 이런 게 있었거든요. 13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미국한테 보복을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김주영 원장님 설명도 보면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외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 박사님 설명에 따르면 이란이 무슨 테러 같은 행태를 저지를 나라는 아니다. 그간의 역사를 그러니까 보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면 대리전의 형태라고나 할까요? 대리전의 형태로 예를 들면 뭐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지 아니면 예멘 후티 반군이라든지 이런 대리전의 형태로는 할 수 있으나 이란 자체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전면전에 나서는 그런 테러는 가능성은 전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대리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열어둬야 되긴 하나 그런 설명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김 원장님, 우리가 지금 이란과의 관계도 염두에 둬야 돼요. 정부의 특징 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번 사태를 이란 정부가 좀 길게 끌고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뭔가 극적인 돌파구를 모색한다든지? 사실 극적인 돌파구를 지금까지 계속 모색하고 싶었지만 사실 이 트럼프라는 대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인물이기 때문에 네네. 이란 정부에서도 그 지점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아까 저는 그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해서 아까 일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사실 일본은 그 지난해 말에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초청을 해서 사실은 굉장히 그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입장이고 어쩌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이란을 상대로 해서. 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일본을 이제 방문을 해서 그런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이란 전문가로서 아쉬운 지점은 한국 정부에서 사실은 이 이란에 대한 그 호르무즈 파병이나 이런 지점들을 사실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아니면 그 같이 협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사실 많은 부분 생략되지 아쉬웠다. 않았다. 예,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란은 사실 저는 뭐 이란에서 뭐 한 2년 동안 이제 산 경험도 있고 이란은 굉장히 한국의 우호적인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란 속담에는 어려울 때 손을 잡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파병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경우 사실 이란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어떤 신임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막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지금 갈등도 심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한반도 안보 문제가 이번 중동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복잡한 고차방 정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보와 경제 그리고 외교 삼각파도에 대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KBS 특집 대담 마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